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저희가 인터뷰할 분은 마틴 울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는 분들에게는 우와 그분이랑 정말 인터뷰가 돼? 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상당수의 분들은 누구야? 페드라든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이런 사람들이 현안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마틴 울프의 칼럼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This is interpreter. 네, 3프로TV와 중앙일보, 중앙일보와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글로벌 전문가들의 인터뷰 코너입니다. 아직 코너 이름을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코너가 계속되고 여러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는 그냥 일부터 좀 해보려고요. 남겨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이죠. 파이낸셜 타임즈의 수석 논설위원인 마틴 울프 씨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를 함께 도와주실 중앙일보 강남규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강남규입니다. 두 번째 뵙습니다. 유튜브. 우리 3프로TV 시청자들에게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강 팀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글로벌 경제의 전문 기자로서 자리 잡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인터뷰할 분은 마틴 울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는 분들에게는 우와 그분이랑 정말 인터뷰가 돼? 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상당수의 분들은 누구야? 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틴 울프, 참 이름 속에 늑대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평론가죠. 네. 근데 사실은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훈련받은 대단히 그 경제분석에 뛰어난. 그러다가 언론사에 와서 기자로, 그렇죠, 일하는 건 되게 독특한 커리어예요. 그렇죠. 200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에 왜 당신이 대학이나 아니면은 투자은행에 갔으면은 억대 연봉을 받았을 텐데 왜 신문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독립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1억은 받지 않을까요? 아, 물론 어마무시하게 받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 받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예, 투자은행이 주는 돈보다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주는 돈은 적을 거라는 짐작을 하죠. 적을 것으로. 이분은 칼럼을 쓰는 데 있어서도, 대개는 칼럼은 그냥 글로 쓰고 마는데, 꼭 텍스트에다가 그래프와 통계 수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넣어서 칼럼과 논문의 중간 정도의 아티클이다, 이런 또 평가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페드라든지 심지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예, 그다음 폴 크루그먼 이런 사람들이 그 커런트 이슈라 그러죠, 현안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마틴 울프의 칼럼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에게 존중받는 칼럼을 쓴다. 네. 칼럼이 아니죠. 사실 경제 분석이죠. 우리나라 경제 칼럼이 대부분 정부의 정책을 윤리적 논조로 비판하거나 선악으로 가르죠. 그렇죠. 네. 선악으로 가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쪽에 칼럼이 많은데, 철저하게 이 사람은 그 잉글랜드 전통답게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서, 네,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 장단기 전망을 가늠하게 해주죠. 그렇군요. 오늘은 이분과 인터뷰할 때 저희는 뭐 영국의 코비드 상황도 궁금합니다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강 마무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죠. 오늘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자리입니다. 예. 우리 3프로TV 시청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그 실무적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걸로 짐작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큰 그림을 그리는 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죠. 네, 마틴 루프 씨, 영국 런던의 코비드 상황은 어떻습니까? Yeah, it doesn't affect me. 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몇 달째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쭉 생활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빈부의 격차 심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우리는 확실히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는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잘 회복될 수 있느냐는 앞으로 2년간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결정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신이 질문한 답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잘 대처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날 확률을 50% 이하로 떨어뜨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경제 충격은 우리가 지난 1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겪었던 두 번째의 큰 경제 충격입니다. 2007년과 2009년 사이의 경제 위기에 이은 두 번째 경제 충격이지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원인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경제 불황이 잇따라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가 실제로 서구권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켰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에서 30년 전의 금융 충격으로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타격을 받은 걸 우리가 목격했듯이 이번 코로나 충격도 투자를 마비시키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가계 부채나 정부 부채가 꽤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재적인 성장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 전에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에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확실히 생산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평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은 상당히 불평등하게 확산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오히려 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우 뜨거웠고 억만장자들 중 대부분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부유해졌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직 그리고 경영, 운영직 종사자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별다른 영향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택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고 저의 직장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광고 영업이 좀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반면 많은 국가에서 소매점, 레스토랑, 공장과 같이 직원들끼리 서로 가까이 붙어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매우 큰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는 엄청난 경제 불황으로부터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피해자로서 몹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교육 시스템 또한 붕괴되었고 그 결과 부유한 환경의 아이들보다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이번 코로나 방학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And it is likely that there will be scars from all this. And finally, when the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그건 이전의 경제와는 다른 상황일 가능성이 크고 아마도 많은 득을 보는 사람들은 기술 분야나 지식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일 것입니다. People who work in knowledge sectors as against others. And then the final 마지막 질문은 보호주의에 관한 것이었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의 대선 승리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미국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다자간의 관계에서 덜 보호주의적인 무역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세계 무역에 있어서 주요 국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세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서구권과 중국,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관계는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최근 칼럼에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보다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혼자인가요?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프로 TV와 함께 성장할 컨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인원 한 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I want to be precise on this. 네, 이 점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유명한 경제학자인 찰스 굿하트가 공저한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경향에 대한 책에 나온 내용을 글로 썼을 뿐입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위협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오히려 지금보다 좀 더 나중에 찾아올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디플레이션이 걱정인 것도 아닙니다. 주요국의 통화 및 재정당국이 지난 3월 이후와 같이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디플레이션에 빠졌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될 위험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논점은 지난 40년간 중국을 개방한 것이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세계 각지에서 노동 비용을 낮췄기 때문이고 이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중국 덕분에 우리가 즐겨온 저물가 현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고 있고 노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도 노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을 노동자 우위 시장으로 만들 것이고 실질 임금 또한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통화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물가의 세상에서
가벼운 인플레이션 정도는 나타나는 세계로 전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책에 언급된 내용이고 저는 이게 꽤 흥미로운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인플레를 전망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일단 크게 두 가지네요. 중국의 인건비가 이제 꽤 비싸져서 중국 효과로 그동안 인플레가 줄어들었던 것은 그 시대는 지난 것 같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꼭 중국만은 아니겠으나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렇죠. 근로자들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젊은이들이 특히 줄어드니까. 서비스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플레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 중요한 두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였어요. 상당히 일리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단순히 돈의 양이 많아졌다. 네. 코로나 사태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역시 케인즈 학파답게 그 왜 어떤 요인이 물가 상승을 끌어올릴 것인가 물가를 예.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한 건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요거. 마틴 울프 씨, 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라는 데는 뭐 대체적으로는 스스로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타난다면 언제쯤 그 시점이 되겠습니까? 그게 투자자들의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Well, the first answer 우선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정부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꺼내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두 가지 사실은 미래에는 인건비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건비 상승이 실질금리와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은 매우 많은 공공부채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재 GDP에 비해서 많은 공공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유럽, 미국, 일본 모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국가와 경제가 모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연금 같은 노인과 관련한 모든 것들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세금을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40대, 50대, 60대 초반의 인구인 저축하는 인구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들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이는 경제가 노동이 더 비싸지고 저축은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공공지출은 더 증가하는 것이죠. 이는 심각한 공공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엄청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국채 만기는 길지 않게 될 것이고 실질금리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고령화 현상에 의해서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1인당 GDP는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부 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리파이낸싱, 재융자하는 비용이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그 돈을 정부가 빌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미래의 정부가 무슨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책은
후자, 즉 돈을 찍어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화 팽창을 통해서 정부 부채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그들 정부가 2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과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부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재정 위기와 극심한 공공부채 속에서 공공재정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틴은 사실 그 마지막 그 마틴의 설명 중에서 귀담아 드려야 될 대목이 사실 그 앞으로의 그 정부의 부채 문제, 네. 통화량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정부는 선택할 수밖에 없죠.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네. 향후에 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남아 있는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라고 마틴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 찍어내서 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해줄 수밖에 해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틴 그렇다면은 사실 그 현대 화폐 이론 MMT가 주장하는 현상이 현실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역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들은 분명히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통화의 확장 또는 무제한 돈 풀기에 전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중앙은행들은 계속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앙은행들은 이게 현대 통화 이론 MMT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쓴 적도 있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지금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즉 푼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앙은행들이 하는 행동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통화 이론은 본질적으로 영구적인 화폐 재정 조달입니다. 현대통화 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말이죠. 그리고 적어도 요즘처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한 화폐 재정 조달은 영구적일 것입니다. 또한 현대 통화 이론은 경제를 컨트롤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통화 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의 자금을 공짜로 대주고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중앙은행들이 정부에 영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가 되돌아오든 안 오든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알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측하건대 두 입장 모두가 약간씩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통화 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수동적이며 정부가 달라는 대로 돈을 찍어서 줘야 합니다. 그게 MMT, 현대통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런 시대가 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지는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중앙은행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나중에 이걸 바꿀 수는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철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대 통화 이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건 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이제부터 현대 통화 이론을 따르고 있는 건지 아직은 그건 아닌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제한 없이 돈을 찍어서 쓰는 현대 통화 이론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인데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기꺼이 예금이나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돈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약 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돈을 처분해서 뭔가를 사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높은 확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MMT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가 나타나서 사실은 처음에 그걸 사용할 때도 저러다가 강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MMT 역시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게 MMT를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인 듯한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있을까요? 우선 주된 논점은 어떻게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서양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제 책 The Shifts and the Shocks에서 해당 금융위기를 다룬 적이 있죠. In my book on the financial crisis, which was called The Shifts and the Shocks. So the argument is 논점은 이렇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말했듯이 유의미한 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창출하는 돈이 아니라 대중이 손에 쥐고 있는 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돈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돈은 하나의 개념이고 현대 사회에서 꽤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돈은 동전과 지폐로만 한정되었던 옛날의 돈과는 좀 다르죠. 현재의 돈은 은행의 예금, 특히 비이자 예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M2, M3와 같은 개념이 표준 통화 지표로 사용되고 있죠. M3는 대부분 은행의 예금입니다. 은행의 예금은 중앙은행의 일부 준비금의 형태로 또 예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금은 사실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받은 대출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은 만큼 대출해주고 그 대출된 돈은 또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예금의 형태로 보관이 됩니다. 이제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은행의 대출액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의 대출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많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대출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부채의 무서움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대출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준비금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이는 통화 공급을 약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준비금은 총 통화 공급량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꽤 적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을 잘 해주지 않으면 중앙은행의 자금 공급은 대중들이 손에 갖고 있는 돈의 양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통화 공급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누구도 대출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오랫동안 돈을 많이 빌려줄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금융위기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요즘의 코로나 위기는 은행들이 최근 대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폐가 더 많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몇 년간 어떤 가설이 옳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그랬듯이 많은 통화량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설 말씀입니다. 통화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은행이 자금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량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결국 대중이 돈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기에 소비하지 않고 그저 손에 쥐고만 있는 것이지요.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 패턴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시작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많을 필요도 없이 조금만 말이죠.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3%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 매년 3%씩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돈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외화를 사거나 은행 예금에 맡기지 않고 다른 것을 사겠죠.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던 일을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되겠습니다. 불안전한 균형 상태였다. 지속될 수 있기는 했지만 매우 불안정한 균형 상태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거는 좀 강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돈을 중앙은행이 푼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닌데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출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리얼머니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일본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는 돈을 풀었는데 사람들은 대출을 잘 받지 않았다. 불경기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라고 또 일본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런 겁니까? 그럼 물가는 어디서 올라가는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나라의 평균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평균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의 씀씀이가 늘어났을 때 진정한 돈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어떤 그래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하나의 그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 왼쪽부터 설명하는 게 주류고 그다음 오른쪽부터 해석하는 사람들 여기 한번 넣어준다. MV equal PT라고 했을 때 PT 이쪽에서 해석하고 이쪽에서 해석하는 사람들 나중에 공식 하나 넣어주세요. 서로 다르다 이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소득이 일단 늘어나고 네. 그 소득을 바탕으로 지출이 일어나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돈 빌려서 호빵 사 먹기는 어렵다. 아 당연하죠. 좀 다른 질문을 좀 넘어가 보자. 이제 좀 구체적인 문제를 좀 물어볼게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탈중국화를 예상을 했습니다. 생산 기지를 코로나 사태 진앙인 중국에서 자국으로 이전을 많이 시킬 것이다. 탈중국화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탈중국화하고 또 다른 전혀 다른 현상이거든.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이야기이며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했던 나라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게 된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과 중국 수입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나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4년 동안 분명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것은 관세 전쟁의 결과로서의 디커플링, 비동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다른 주요 국가들은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결과에서도 디커플링, 비동조화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더욱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 바이든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지만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괄적으로 미국이 무역 정책을 비동조화하려고 시도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미국에 유리하게 재조정하려는 것이
아마도 바이든 임기에서는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로 여기에는 분명한 경제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특정 제품의 수입이 서구 사회에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테크 섹터, 그 중에서도 5G입니다. 이것은 화웨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하게 이것이 보안의 위협과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 제품에 대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중국의 기술적인 발전이 더 늦어지기를 미국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나라 사이에 기술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요 부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그리고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는 것이 그 전쟁의 양상입니다. 저는 이것은 지속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의 분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미 중국은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지요. 중국은 이미 이러한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중국에서는 활동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절대로 알리바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꽤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들이 미국에서는 매우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디커플링이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또 다른 변수는 기업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중국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매우 경쟁력 있는 생산자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매 순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몇의 비즈니스들은 그들의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급처를 더 다양화하고 그들은 몇몇의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자국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흐름입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로 공급 시스템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경향이 점점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양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이에서의 해외 간의 공급 변화의 분열은 적을 것입니다. 중국은 무역의 힘이 강한 곳이고 가장 시장이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처럼 중국이 필수적인 나라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중국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앞으로도 엄청난 양의 무역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호주에서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을 꺼려하는 분위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탈중국화가 일부 국가,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직후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의존도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제 마틴 울프의 생각입니다. 원래도 높았지만. 네, 그렇죠. 마틴 울프도 영국인이라 중국의 영향력이 좀 작아졌으면 좋긴 했는가 봐요. 굉장히 마음속 깊이는 제가 만나본 서방 전문가들 마음속 깊이 중국에 대한 어떤
불편한 기분? 그런 건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서구 사회가 서로 대립을 하는 게 그들이 그리고 그 양쪽의 무역이 감소하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불리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의 소재와 부품을 공급해서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서구 사회에 수출하는 수출 구조의 한 팀원이 되어 있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텐데 그냥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왔거나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다른 방식으로 명백하게 동맹을 맺어왔거나 또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들과 같이 독립적으로 남기를 원했던 나라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경제가 아주 큰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완벽한 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의 기회, 또 당신의 나라들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드는 지원을 위한 요소의 기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중국의 힘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양, 특히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미국 둘 다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미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면 중국은 너희와 무역을 줄일 것이고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또 당신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미국이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라들은 둘 다 모두 가는 대신에 선택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 당시에 호주의 상황을 본다면 호주인들은 중국의 정책들과 강한 많은 마찰들이 있었고 중국인들은 그들에게 보복을 했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존재하며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에서 방향을 잡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마지막 요점이기도 하고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중국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고 곧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신의 중요한 파트너와 갈등을 겪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좋은 관계 없이 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게도 그건 딜레마일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중국 대신 시장을 열어주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이 큰 시장도 아니고 이건 아주 난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이런 심오한 딜레마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의 위상은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중국 경제가 확실히 망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온 경제가 어떻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국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중국은 코로나19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모든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심지어는 한국의 경제조차 조금은 위축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하고 성공적인 국가의 영향력을 아시아 국가들이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마틴 울프의 의미심장한 시각이 나타납니다. 사실 마틴 울프는 중국 자체가 서방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답변의 마지막 부분 듣다로 보면은 그래서 중국 경제가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할 때 탄탄하게 성장할 때 네. 한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사들여가는 중간재와 부품 그런 것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서방과 중국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그 과정에서 받는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 네. 자체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그렇게 줄지 않을 거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3프로TV 시청자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그다음에 관심 끌만한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 마틴 그동안 상당한 그 수입이 있어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개인적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가요? 당신이 질문한 방식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 자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능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조언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버스에서 만난 모르는 일반인에게 질문하는 것하고도 같습니다. 기차에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 조언을 풀어낼 수 없는 방식이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블이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장기 국채 금리는 실질 금리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실질 금리는 0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한 이전 논의에서 거시 경제학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것이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한 실질 실효 금리라면 앞으로 금리는 이대로 계속 낮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식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판단할 때는 국채와 같은 장기적 안전자산의 실효 금리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4% 정도 되는 투자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한 다음에 현재 주가를 가격 수익 비율 또는 가격 대비 수익률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조정해 보는 게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4 내지 5% 정도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주식들의 위험 프리미엄은 완벽할 만큼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장기 실효 금리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완벽하게 합리적인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비싸게 보인다면 실질 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는 일입니다. 이는 다시 앞서 논의했던 이 장기적인 경향의 원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래리 서머스가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저축 바잉. 저는 15년 전에 이에 대해서 글을 썼었고 벤 버냉키는 이걸 구조적인 장기 침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결과 매우 낮은 장기 실질 금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미래에는 과연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괜찮습니다. 만약 이게 변한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겠죠.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을 합니다. 저축은 줄었지만 투자는 늘지 않아서 실질 금리가 오른다면 주식에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반면 성장과 미래의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주식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건 아주 복잡한 질문이고 제가 보기에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건 그렇게 확실한 이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투자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절반 정도의 자산을 주식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더 좋은 기회에 주식을 살 것입니다. 저는 증권 컨설턴트는 아닙니다. 저보다는 당신이 이에 대해서 더 프로페셔널처럼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들어있는 지수를 보유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한국 기업들도 포함될 것인데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나면서도 저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한 정부가 있고 또 괜찮은 계좌가 있고 무엇을 사는지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의 주식이라면 보유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중국 주식은 좀 불안하고요. 만약 장기적인 전망이 있다면 굳이 내일 있는 그대로 돈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는 그리 젊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장기적 전망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주식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웠던 시장이었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급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수익이 좋았던 종목은 기술주, 테크주들이었습니다. 이 기술주들은 아주 멋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매우 경쟁력이 있고 엄청난 인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고 부채도 많지 않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사업이 의심스럽거나 또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들의 성공이 보여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또한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이것은 여러분이 세계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또 실질 실효금리와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네. 마틴 울프는 거시경제학자에 가깝습니다. 언론인이지만은 거시경제학자에 가깝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투자하고 하는 투자 전략가나 애널리스트의 질문은 어울리지 않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하면서도 이제 할 개인적인 얘기 다 했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울프 얘기 중에서 제한테 가장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대목은 지금 현재 미국이나 주요 시장의 주가 상승이 네. 거품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른바 그 아마존 빅테크라고 빅테크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수익력. 잠재력. 수익 잠재력. 현재 수익 돈을 벌고 있는 것. 그 수익력과 미래의 수익력에 대해서 무한한 어떤 신뢰를 보였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거품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마틴 울프 인터뷰 때 중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번외로 몇 년 전의 얘기인데 아마 지금도 전에. 그 생각이 예.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늘 그 서방의 전문가들이 이 아시아 지역의 기업 특히 새롭게 문을 연 신흥 국가의 기업에 투자할 때에 그 투명성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그다음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불안해하고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연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과거에 저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인터뷰했을 때에 말했던 마틴 울프의 말을 기반으로 추정을 한다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여기에 대한 기사를 쓰시면 PDF 파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인터뷰가 공개된다면 저에게 링크를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관심이 많고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972년에 제가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때에 6주 동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방문이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방문했던 개발도상국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물 건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정말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있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 드린 만큼 또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예상했던 답변이라도 아, 그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죠. 아, 라는 것도 꽤 도움이 되네요. 그 다음에 권위의 효과. 그건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권위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잘 섭외되는 대로 뭔가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요. 섭외되는 대로 부지런히 연결해서 여러분께 또 해외에서 넘어오는 인사이트들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해주신 중앙일보의 강남규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